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지입니다.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촬영이 전부 다 실내로 바뀌었어요. 바로 여기 노양 슈퍼마켓이라는 이쪽에 저희가 오게 되는데 제 주변 지인분들도 여길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. 비 오는 날에 실내에서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제가 한번 방문을 하였습니다. 같이 가실까요? 딱 봐도 입구가 슈퍼마켓 같이 안 생겼는데 이름이 슈퍼마켓이라가지고 좀 신기해요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게 신기하게 다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. 여기가 안에가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입장권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명당 15,000원이네요 성인. 결제해 주시죠. 영수증이 아주 귀엽게 생겼네. 너무 신기한 게 입구에 다 이렇게 간판이 있는데 다 흑백이에요. 입구로 들어갑니다. 색이 사라졌답니다, 여러분. 슈퍼 건물은 물론이고 과자나 아이스크림, 심지어 지폐까지 모두 흑백으로 변하죠. 그래서 약간 여기 컨셉이 흑백인가 봐요.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게요. 모든 포스터가 다 흑백이에요. 첫 번째로는 안으로 입장하시면 3분 정도 프리쇼가 진행되세요. 세 분이요. 네. 오, 완전 옛날 느낌. 다 흑백이네. 신기하다. 달고나가 원래 20원인가? 약간 해파리한테 갇힌 느낌? 너무 이뻐요. 예스! 우와, 신기. 어, 얘 뭐야? 약간 방탈출하는 느낌인데? 진짜? 자, 여기 어두우니까 손잡이를 꼭 잡고 이동할게요. 오! 와.
포토존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다. 여기 도라르방들이 아주 귀엽게 움직이고 있어요. 와, 곳곳에 이렇게 빔 프로젝터로 하나하나 이제 인테리어를 다 신경 쓴 것 같아요. 와,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 좋다, 여기. 오! 너무 예쁘다. 별 같아요, 별. 어? 제가 생겼어요. 오, 이 모션 감지를 해가지고 행위예술하는 사람 같은데? 아, 작은 거울방입니다. 약간 이벤트 존 같은.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와, 물고기다. 아, 다시 아까 그 광장, 메인 광장으로 나오네요, 일로. 나가는 길로 나가보겠습니다. 약간 물 반대로 걷는 기분이네. 이게 각각 포인트마다 보이는 느낌이 너무 달라서 영상에 따라서 위치를 이동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나가는 길이 오, 약간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탄 기분. 물이 내려가는데 저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탄 기분입니다. 여기는 이제 기념품 샵인 것 같습니다. 아까 봤던 영상처럼 아주 예쁘네. 귀여워. 귤 모양. 와, 지갑도 너무 귀여워. 우와, 딱새우 라멘. 제주도에 놀러 온 관광객 같지 않습니까, 여러분? 특별히 노영다방에서 신선한 원두의 맛을 느껴보래요. 또 느껴봐야겠죠? 신선한 원두의 맛을 느껴봐야겠죠? 내놓으세요. 받았습니다, 여러분. 네, 여러분, 이렇게 노영 슈퍼마켓을 한번 둘러봤는데요. 날씨가 좋아도 오고 싶을 정도로 그 원형 광장에서 각각 포인트마다 또 보이는 그 시각적인 요소가 너무 달라서 저 사실 촬영보다 이거 집중하느라 지금 망한 것 같은데.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처음에 흑백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다채로운 색깔로 끝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전시였습니다. 비 오는 날에는 일단 이렇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노영 슈퍼마켓을 꼭 추가해주세요. 그리고 이거는 대표님한테 받은 노영 다방에서 산 커피.